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지민이 국경을 뛰어넘어 지구촌 곳곳에서의 대중적인 인기로 특히 유명 셀럽들의 지민 아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배우인 오제키 레이카와 가수 무라타 토모야, 뮤지션 니시데라 고우타, 영화배우이자 인기 코미디 듀오인 간바레로야와 요시코 등등 일본의 유명 셀럽들이 잇따라 지민 아리에 나선 가운데, 지난 10일 일본 유명 방송인인 키리코까지 방송을 통해 지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는 방탄소년단 팬이라며 앨범 구매 이후 포스터를 펴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지민의 얼굴이 접혀있어서 열심히 펴 조심스럽게 벽에 붙여놓았다라는 일화를 소개해 지민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알렸습니다. 지민은 지난해 미국의 10대 매거진 세븐틴에서 최애가 많은 멤버로 꼽힐 만큼 일본 대중들은 물론 세계 곳곳의 수많은 유명인들 또한 끊임없는 최애 선언에 나서왔는데요. 평소 지민 생일에 공헌을 선사한 필리핀 가수 겸 배우 아르시 무뇨스, 그리고 브로맨스로 유명한 미국 토크쇼 진행자 지미 펠런과 제임스 코든 쇼, 배우 겸 모델인 위안 아이페이,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 작가 마리 루, 그리고 영국계 10대 모델 루이 터커, 미국 배우 겸 가수 오브리 밀러 등등 셀 수 없이 수많은 글로벌 셀럽들의 지민 아리 고백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려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특히 지민의 열혈 팬으로 알려진 오브리 밀러는 지민을 향한 팬심이 한국 문화 전반에 확대가 되어 한식, 한국 관광, 홍보 동영상을 미국에 전파하면서 한류 세계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최근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원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해외 문화 홍보 발전 유공자 표창장을 받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셀럽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각종 공식 계정들의 최애로 손꼽히는 지민은 특히 미주와 유럽 등등 서구권에서 멤버 중 가장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더불어 중독의 연인 인도 왕자 등등 다양한 닉네임을 얻을 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인기를 구가하며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지민의 엄청난 영향력이 일궈낸 결과물들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의 크리스마스 러브가 지니어스 코리아 2020년 12월 K-POP 결산에서 남녀 통합 솔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2월 24일에 발표한 지민의 자작곡인 크리스마스 러브는 지난 9일 지니어스 코리아에서 발표한 12월 K-POP 결산 차트에서 전체 2위, 솔로 1위에 오르며 단 일주일 만에 12월 결산 솔로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니어스는 세계 최대의 노래 가사와 음악 지식 공유 플랫폼인데요. 지니어스 코리아는 한국의 음악과 K-POP을 담당하고 있으며, 발표 직후인 지난해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러브는 지니어스 차트 K-POP 솔로곡 1위 진입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러브는 영어 번역 가사와 로마자 가사도 4위, 5위까지 각각 차지를 하면서 차트 5 안에 모두 3개의 크리스마스 러브가 올라 뜨거운 화제성을 입증했었는데요. 같은 날 지니어스에 등록된 전체 노래 가운데에서 18위를 기록해내며 한국 솔로곡 최고 순위인 1위를 차지해 세계적인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전 예고 없이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로 팬들을 위해 무료로 공개된 크리스마스 러브의 주인공 지민은 미국 라디오닷컴의 시크릿 산타로 선정이 되는 등등 지난해 연말 전 세계 아미 팬들의 마음을 녹이며 진한 감동을 선사한 바 있는데요. 소복소복이라는 한국어 가사를 전 세계 유행시키고, 발표와 동시에 전 세계 라디오 송출 및 국내외 방송사 프로그램 배경음악으로 수차례 사용이 되었던 이 곡은 새해에도 뜨거운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지민의 또 다른 솔로곡인 세렌디피티가 스포티파이에서 2억 스트리밍을 돌파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세렌디피티는 지난 11일 인트로에서 8,220만 이상 스트리밍과 풀랭스 에디션이 1억 1,798만 이상 스트리밍으로 두 버전 합산 2억 18만을 넘기며 2억 스트리밍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에 발표한 방탄소년단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 중 첫 앨범 승허의 인트로였던 세렌디피티는 지난 6일 1억 9,800만을 돌파함에 이어 지난 11일 2억을 돌파하게 된 것인데요. 이는 곡 발표가 3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민의 세렌디피티 스트리밍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렌디피티 뮤직비디오는 지난 2019년 5월 16일 방탄소년단 컴백 트레일러 뮤직비디오 중 최초의 1억 뷰를 돌파한 바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솔로곡 중에 최초 돌파와 동시에 방탄소년단 통산 19번째 1억 뷰를 돌파해 이 붐은 한국 가수 최다 기록을 팀에 안겨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뮤직비디오 공개 당시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트위터 전세계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하며 화제에 오른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R&B 그룹 보이즈투맨과 최고의 R&B 스타 칼리드도 팬이 되어 한국어로 따라 부르는 등등 SNS를 통해 수년간 세렌디피티 사랑을 보여오기도 하며 성인들 뿐만 아니라 아기들의 자장가로도 세계 인증이 쏟아지는 등등 세계적으로 찾고 있는 인기곡입니다.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꼬마요정님의 댓글인데요. 이번 골든디스크에 지민의 비주얼에 눈을 사로잡고 라이브 목소리에 설레며 특히 지민의 옷을 보니 벌써 봄이 와버렸어요. 지민은 매회 나올 때마다 색달라서 항상 놀랍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울곰지님의 댓글인데요. 지민이가 좋아하는 눈이 내리네 수복수복 들어야겠다 칭찬은 해도 해도 끝이 없어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LG님의 댓글입니다.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울 짐니 능숙하면서 차분하게 말하는 거 보니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더니 끝없이 성장해나가는 이 멋진 청년의 모습을 보니 뿌듯함이 넘쳐나면서 언제까지나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플레이어 베어님의 댓글인데요. 골디의 온 무대의 지민 정말 너무 멋졌어요. 초커와 시스루 셔츠는 절대적 섹시력, 라고온대 노란 가디건 그리고 컨셉 포토에서 봤던 꽃 장식 가득한 방의 연출, 매력적인 보컬력, 다이너마이트의 화이트 슈트와 올백의 시원한 미모력, 아미 상 받았네 하면 울 지민이 항상 인사하는 아미 사랑쟁이 지민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끝으로 리시님의 댓글인데요. 울찜님은 팔색조, 이쁜 노래에는 아름다움으로, 멋진 노래에는 날카로운 카리스마, 그리고 귀여운 노래에는 세상 깜찍함으로 여러가지 얼굴이 완전 찰떡임, 재능 만점 울찜님 평상시 짱구 같은 모습도 사랑스러움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